이런 표정으로 기진이가 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못 알아봐요. 실룩실룩 하는데 계단 어. 내려가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또 재미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무슨 영상이냐, 제가 올 초에 올린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죠. 7년 전 유튜브에 처음 올린 영상 따라해보는 메이커, 지금 뜨는 이 영상이고요. 이 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조회수가 잘 나와서 제가 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저의 흑역사를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이 비슷한 컨텐츠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9년 전 흑역사 메이크업인데요. 9년 전이라 하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전이었고, 저의 이런 어떤 유튜브 라이프, 인터넷 방송 라이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TV쇼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킹입니다. 제가 2011년 당시에는 그냥 취미로 이제 메이크업 한 거를 블로그에 올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나서 이제 엄청난 기회들이 왔습니다. 뭐 게리뷰티 출연, 그때 제가 또 책을 썼던 거, 그리고 아주 소중한 인연을 한 분 만났죠. 같은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로구 여신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그 종로구 여신 당시 9년 전 종로구 여신이었던 김보배입니다. 아 진짜 제가 덮고 싶었단 말이야. 이 컨텐츠를 같이 찍자고 정말 두 달 전부터 졸랐는데 이제서야 성사가 됐습니다. 남유권이랑 저는 9년 전에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같은 동종업계에 근무를 하면서 유튜브 화석 연대기의 미생물 단계부터 지금까지 인간으로 진화를 해왔던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니랑 9년 만에 이 영상을 다시 보는 날로. 나 이미 현타 왔어 지금. 보기도 전인데 현타 왔어. 못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같이 이 영상을 보도록 하죠. 21분짜리 영상이고요. 화질이 무려 320p밖에 안 됩니다. 다행이다. 여신 발굴 대결입니다. 오나의 여신의 냄새! 와, 여신? 아, 이거 처음인가? 그거 맞아? 어디야? 이거 어디야? 저거 목동이었어. 와, 눈에 멍든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그치? 그 종로구 여신. 그. 종로구 여신의 맞설 도전자는. 아 저거 루키! 우리 루키! 아 샤방샤방! 그녀만큼의 온 세상이 샤방이네. 아 진짜 가발 쓰고 있어요. 미쳤나봐. 자기 입으로 여신이라고 우리 둘 우리 저거 약간 부끄러워하라고 시킨 거였잖아. 그치? 어, 약간... 되게 자신감 없게 하라고. 근데 저 카메라 자체가 어쩔 수가 없어. 되게 부어 보여. 어, 이 카메라 좀 그랬어. 어, 다른 방송 어. 카메라 괜찮은데 이 스타킹이 좀 그랬던 것 같아. 아 이거 끝난 거야? 벌써 변신이? 어 변신 끝난 거야. 아! 아! 짜증나. 원래는 줄. 아 난 괜찮아. 아 저 어떻게 저렇게 돌려. 어 나 멋있는데? 오, 시킨 거야 저거 나. 너무 진하잖아. 아, 회색 메이크업을 했네. 맞아. 김보. 스모키. 저거 근데 사진 찍은 것도 막 잡티 그리고 찍었잖아. 응, 날씨 너무 좋대. 몸매가 되게 탄탄하네. 나 저때 44kg였어. 지금 9kg 쪘어. 9년 전. 9년 전 9kg? 아니 이거 약간 도전 의식 느꼈어요. 저거 찍을 때 약간. 맞아. 이상해야 된다. 비포를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어, 맞아. 어! 에! 아! 어, 얼마나 지금. 아! 어, 내가! 나 터졌잖아, 진짜! 아! 그니는 걸리지. 아, 저 왜 이렇게 오래 찍는 거야, 저 짜증나게 진짜. 아니 22살이에요. 어 땀나 막 더워가지고 막 더워. 어 귀여워. 이때는 약간
이런 화장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맞아. 성형 메이크업. 요즘은 약간 좀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잖아요? 이봐요. 반색. 아, 이거 반 지웠지. 맞아. 자, 이봐요. 보면 반쪽을 오픈해 주세요. 공개! 공개! 아 근데 내 친구가 언니가 그렇게 비포 애프터가 다르대. 아 그래? 영상에서도. 근데 나 잘 모르겠어. 너 너무 친구라서 그런가? 지금 바로 거기입니다. 내가 저걸 할 수 있어 내가. 어, 오빠 오늘 홍대에서 본다. 뭐? 전화 끊었죠? 요새 약간 사상이랑 잘 맞지 않는 영상이네, 그치? 시네더이잖아. 저 때는 좀 라인을 좀 두껍게 그렸다, 그치? 아, 상태에 쌍꺼풀 액을 했다. 나 인형이고 언니 섹시해. 아, 나 머리 저거 뭐야? 저 핑크색 저거 꽂고 있었어, 맞아. 저는 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을 잘해요. 아, 진짜 죽겠다 진짜. 내 때리고 싶다. 나 부실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대학교 때는 미술을 전공했고요. 얼굴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나 말투 왜 저러냐? 그림을 그리고 있어. 90년대 뉴스 인터뷰하는 사람들 말투가 비슷한 것 같아. 작은 장비로. 아 저거 다 옛날 화장품. 토니 몰이랑 스킨푸드. 피부하고 많이 올려주는. 이때는 나 손으로 다 발랐어. 맞아. 카드를. 고등학교 때 왜 쌍꺼풀 풀 붙이고 막 그런 애들 많잖아요. 아, 그렇지. 영화에서도 봤어요. 네. 풀도 유행이었을 때. 맞아. 이따가 발라봐야겠어요. 근데 이게 쌍꺼풀 애들 바르면 눈을 감으면 되게 이상해. 오, 우와. 이렇게 닦고. 젤 아이라이너야. 너도 말투도 돼. 언더라인은 저는 이제 눈동자가 딱 맞을 때 너무 좋은 부분 있잖아요. 아 어, 맞아 여기다. 그랬지. 어 맞아. 5mm 정도? 정확하게. 근데 저게 눈이 이리 돌리면 이상해진다. 그래서. 오. 다음은 새 같아 불이 새불이 같아 새불이. 여기 콧볼. 쉐딩하는 건 지금이나 옛날에 비슷하네요. 여기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저런 걸 알지? 여기 잡아주면 이제 여긴 쏙 들어가고 여기도 쏙 들어가서 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 진짜 춤추는 것만 보면 진짜 못 보겠어. 그런 부분. 난 걸어 나온 거야. 약간 벌레 같아. 거미? 두 분 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쓸 칼로리를 다 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짧게 거의 10년 전 영상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뭐 이제 내용 자체가 워낙에 10년 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약간 너무 외모에 뭔가 바꾸는데 치중한 내용이라서 지금 보면 좀 많이 반발심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치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형보다는 뭔가 자연스럽고 자기 자신을 이제 내추럴한 걸 강조하는 메이크업이 유행이 된 것 같아요. 10년 후에. 근데 이제 오늘은 재미를 위하여 10년 전에 했던 저 영상 속 저 메이크업을 한 번 더 해본 겁니다. 답답하게? 답답하게. 귀엽게. 벌레처럼? 지금부터 스타킹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들오들. 이제 저희는 10년 전 저때 저 모습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이스부터 깔아 볼 건데요. 근데 왜 나갔어요? 나 왜 나갔지? 아 나는 솔직히 내 비포 앤 애프터가 그렇게 별로 심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자신감으로 나갔어. 자 오늘 파운데이션과 뭐 쓰셨어요? 설화수. 괜찮지? 어 이거 되게 좋다. 저는 이제 에뛰드의 이거 더블 래스팅 글로우랑 설화수를 섞었는데 의외로 되게 비슷해요 제형이. 아 그래? 조금 더 저렴한 버전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설화수가 갖고 싶으신 저렴이를 찾으신다면 이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성분 자체가 빛이 이게 더 많이 돌가루가 좀 약간 반짝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나 지금 얼굴 광 나지. 저는 이제 얼굴을 뽀얗게 세팅하겠습니다.
저 때는 그렇게 뽀얀 게 좋았어요. 맞아. 글로우보다. 나도 그래서 조금씩 밝게 발랐어. 저 때 저거 나가고 나서 학교에서 엄청 유명해졌었지. 제 친구들이 남자애들이 그렇게 연락이 와요. 왜 왔냐면 군대에서 봤다고. 군대에서 TV를 봤는데 너가 나와가지고 너무 웃겼다고. 언니는 반응이 어땠나요? 저거 이후. 나 저거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저 방송이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 식당 아주머니가 나한테 저 아저씨 아니요? 이러는 거야. 창피했어. 저는 이제 컨실러로 또 하얗게 만들었고 이제 쉐딩을 해볼 거예요. 방송 프로그램은 그 저거 말고 또 나가신 게 많다고 들었는데 나보단 적지? 나는 거의 안 나갔지. 미수다. 미수다. 아 그것도 나 너 따라갔다가 그냥 갑자기 출연하게 된 거잖아. 아, 그랬나? 거의 작가가 그냥 아, 그랬나? 하시라고 막 하시. 아 그랬나? 어. 나는 방송 출연 되게 많이 했어. 너무 재밌는 거야. 저렇게 카메라 보고 저렇게 난리 깜치는 게. 근데 맞아. 내가 그 신기한 특종 세상인가 뭐 거기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내 동생 규진이의 흑역사짜리 하나 있어. 이런 표정으로 규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못 알아봐요. 가족인데 못 알아봐요. 이러면서 인터뷰를 했거든. 그게 그거를 이제 규진 친구들이 그걸 캡처를 해서 맨날 보낸대. 그래가지고 동생의 흑역사까지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 웃겨. 너 저때 남자친구 없었지? 우리 둘 다 없었어.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없었잖아, 그치? 예. 지금까지. 자, 전 눈썹까지 그렸고요. 이제 저 뭘 발랐을까? 왠지 핑크색 발랐을 것 같은데. 저 때는 눈 속에 음영을 아예 안 잡았네요. 제가 완전 여기가 톡톡 보이는데. 저는 보통 평소에 어둡게 하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 때는 막 눈 위아래가 다 살이 가득 차 있어. 얼굴에 이 젖살이 뭔지를 이제 난 알 것 같아. 젖살이라는 게 나는 젖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반짝이 섀도우를 바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언더에다가 반짝이를 가득 바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보니까 언더가 아주 실하게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때 참 언더에 밑에다 반짝이를 바르는 걸 좋아했어.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 아이라이너가 가득가득. 아 삼각존을 제대로 메꿨구나 내가. 이 삼각존을 위아래를 붓게 그리는 게 그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끝에를 막아버리는 거. 지금이었다면은 저 위치에서 눈꼬리를 올리지 않았을 거야. 어떻게 했을 거야? 좀 더 이제 얘를 띄워서 올렸을 텐데 위아래를 아주 깍깍깍 채운 지금 캐치라인을 했어. 그러니까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 거야. 상태를 안 쓰고 저는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려서 쌍꺼풀이 없는 것처럼 해볼게요. 좋다, 엄청 예쁘다. 왜 괜찮은데 지금? 예뻐. 섹시하다. 야, 너 옛날보다 약간 옛날에 약간 눈꼬리도 이렇게 내리지 않았어? 더 내릴까? 잠깐만, 기억 안 나. 약간 눈꼬리 내리니까 비슷했어요.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속눈썹을 아주 과격한 걸 붙여야 돼요. 와, 이 속눈썹 정말 잘 붙일래 잘 붙이겠 수가 없는 속눈썹이다. 붙이니까 약간 저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눈두덩이 되게 커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음영 하나도 없이 그치, 그치. 이거에만 의지해서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눈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밝은색 섀도우를 쓸 때도 이제 이쪽 바깥쪽에 이 눈썹표 밑에 음영을 살짝 넣어줘야 돼. 그리고 뷰라. 그리고 나 언더 속눈썹 붙여야 돼. 언더.
어, 눈썹 아까 그거 쓴 거. 아나스타샤. 이거 좋아. 좋아. 얼굴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저는 눈화장이 거의 다 돼가고요. 이제 쉐딩을 해줄 거야. 이제 눈 밑에 반짝이를 더 많이 넣겠습니다. 이 속눈썹 사이사이로 비치는 반짝이 광을 넣어줘야겠다. 그 다음에 전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요. 블러셔는 보니까 엄청 핑크색으로 뽀얗게 발랐네요. 딸기 우유색. 아 그리고 저때 나 춤 배웠잖아 선생님한테. 갑자기 나한테 소녀시대 지지질 치라는 거야 나가서. 춤 선생님이 와가지고 맞아 한 3시간 만에? 맞아 맞아 그 부분을 속성. 속성으로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되게 잘 쳤던 기억이 나요. 나한테도 막 그 이렇게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네. 근데 실룩실룩 하는데 계단 아. 내려가면 벌레처럼 비끄덕? 비끄덕?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메이크업 거의 다 들어가세요? 저는 이제 블러셔 발랐고 하이라이터랑 립만 바르면 되는데 그때 하이라이터는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진짜 피부에 뜨는 약간 흰색 하이라이터 썼던 것 같은데 흰색 하이라이터 없나? 이거? 이거를 되게 많이 발랐어요. 기억나요? 이렇게 일자로 샥 내렸죠. 이렇게 코를 엄청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눈썹 빼도 발랐어. 여기에다가 가득 발랐어. 여기다도 바르고 그 다음에 볼딱지에도 발랐죠. 이런 색깔, 이런 립글로즈를 가득 발랐던 것 같아. 나는 약간 누디한 블러셔를 취했어. 그때는 이런 게 유행, 이런 거 많이 나왔었는데 유행이었어. 이런 끈끈하고 이렇게 생긴 거, 그치? 이거 하고 잘 털어줘야 돼. 다시 핑크를 바랍니다. 난 약간 베이지 빛 노는 살몬 색깔. 바르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됐나요? 전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연했던 의상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뿅! 정국을 치를 소개합니다! 어. You gotta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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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자 이렇게 해서 10년 전 우리가 만났던 스타킹 화장 성형 편에서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컨텐츠? 아 너무 재밌었어. 약간 현타 오고 오글거리고 미칠 것 같긴 했는데 재밌었다. 10년 전 나에게 한마디. 스타킹이 나한테는 마음속 깊숙이부터 좀 나를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 어, 그러면 잘 나왔다? 칭찬한다? 재밌었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자 그럼 10년 후. 제발 10년 후에도 똑같기를.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그래요. 그럼 10년 전에 저에게. 신님에게. 나대지 마라. 작작해라. 10년 후에 나에게는 10년 후에 내가 나한테 그럴 것 같아. 결혼하지 마라. 잘 듣고 있을게요. 그러면 오늘의 스타킹 커버 메이크업 여기까지였습니다. 라뮤쿠님의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라뮤쿠 언니를 검색하세요. 안녕! 바이바이.